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업로드에 대해서 평소와 조금 다른 내용을 업로드하게 되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제가 올리는 영상은 소라의 일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생활을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일상보다는 약간 안내 방송을 겸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소라의 발목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부엉이 사육을 하면서 아무런 생각을 없이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게 제가 소라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 이런 내용보다는 일본의 이제 체계화된 맹금류 사육의 방법에 따라서 그 룰에 따른 맹금류 사육으로 소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키우다가 최근에 1년 정도 전에 제가 생각이 든 게 집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소라가 과연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댓글이나 이제 여러가지 반응들을 주신 내용을 보고도 이게 맞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좁았던 원룸에서 방이 하나 더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소라의 경우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방목사육을 해서 발목줄은 달려있는 상태이지만 딱히 어디에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집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밖에 사육을 밖에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못하던가 그런 사육은 어쩔 수 없지만 발목줄 자체도 많이 소라에게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저는 발목줄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제 맹금류 사육에 있어서 발목줄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발목줄 제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제가 나가는 산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발목줄이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도 병원을 간다든지 소라의 불이나 발톱을 손질할 경우에도 반드시 발목줄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 내에서도 갑자기 날아가면 조정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발목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매번 발목줄을 6개월에 한 번 정도 비싼 비용을 주고 교환을 했는데요. 발목줄의 경우에는 이제 줄이랑 발목에 하는 가죽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회 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의미 없이 발목줄 교환하고 그에 대해서 소라도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찾고 찾다가 요번에 새로 발견하게 된 게 여러 가지로 타일 부착이 가능한 발목줄이 있어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소라의 발목줄 제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엉이 이제 맹금류의 발목줄은 강아지들이 이제 착용하는 하네스나 목줄이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목줄의 경우에도 이제 산책 경우에만 착용하는 강아지가 있고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는 강아지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 종일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강아지보다는 산책할 때만 착용하고 있는 강아지가 저는 좀 더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저도 소라를 그런 식으로 사육을 하고 싶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맹금류 사육의 금기를 깨고 소라의 발목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소라가 조금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다.